502장. 502장. 2장. 예. 502장. 빛의 사자들이여. 빛의 사자들이여, 어서 가서 어둠을 멀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복음의 빛 비추라. 제로 어둠 밤 밝게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. 주 함께 하시겠네.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복음의 빛 비추라. 제로 어둠 밤 밝게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.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복음의 빛 비추라. 제로 어둠 밤 밝게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더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, 복음의 빛 비추라. 제로 어둠 밤 밝게 비추라. 빛의 사자들이여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데살로니카의 책이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운동, 전도운동, 성경운동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수고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인내에 대한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하신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. 오늘 함께 예배한 건석 위에 그의 계신과 가정과 가문 위에 후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필요한 저 지역 현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가 이곳에 소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저 열방의 이잠젤나라 이만자전 종족 위에 예수가 그리된 복음을 전가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.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며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며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며 휴거가 우리의 소망이며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천년왕국이 우리의 참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진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적 등 역사 충만하심이 대단하니까 제자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큰 확신이 237, 24,000 종족 위에 다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20억이 넘는 57개 나라 무슬림들의 현장 위에 대한민국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의 심령 위에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다민족들 그 현장 위에 대한민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모든 영역들 위에 개인과 가정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. 수고하셨습니다.